소시오패스가 왕따 당하는 문화를 만들기 전에는 답이 안 나온다. 양심적인 사람이 지적받아요. 소시오패스 문화에 양심적인 사람이 들어가면 뭐라고 하겠어요? 너 우리 문화 깨지 마라고 하겠죠.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. 제 강의 듣고 신나서 양심노트 쓰고 직장에서 한번 양심적인 얘기했다 바로 지적당하시고 깨갱하고 너 우리 문화 깨트리지 마.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예, 1호의 말씀 전하고 예, 잘 버티세요. 좀 너무 티내지 마시고 은근히 은근히 하세요. 살아남아야지 뭔 양심 문화도 하지. 바로 잘리면 안 되잖아요. 잘리면 다 모여서 우리가 백수들만 모여서 양심 문화를 주장하면 안 먹히거든요. 직장에 나가 계신 분들은 버텨주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 민주화, 양심 문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. 버티면서 자기한테 기회가 오고 힘이 왔을 때 양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는 것도 중요해요. 그냥 바로 막 양심 지르시고 잘리지 마시고 에라 못 참겠다. 양심이 답이다. 그리고 잘리시고 하고 학당에 오시면 나중에 학당엔 다 어제 잘리신 분들만 모일 거예요. 우리끼리 양심 외쳐봤자 이게 힘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사회에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시면서 그 속에 당장은 양심을 모내도 난 저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만 갖고 계셔도 저는 응원해드리고 싶거든요. 그래서 좀 멀리 보시고 한 걸음씩 양심 문화를 건립하는데 우리가 나아가자. 제 유튜브가 그런 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. 제 유튜브 보시면서 힘을 내시고 버티시고 본인 역량이 허락하는 한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.